낙지가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네요. 그러겠다. 애기들 봐. 네 낙지 좀 봐봐. 낙지 잘 먹지, 너네들. 낙지로 탕을 끓이실 거랍니다. 우선 무와 꽃게로 국물만 부터 내고요. 여기에 묽은 호박 그리고 낙지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끓인 다음 늙은 호박 안에 넣고 찜을 한다는군요. 살은 거 넣고 다리가 떨어졌네. 가을이면 어떤 영양 보충, 기력 보강 그런 뜻에서 아마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딸이 자랄 땐 음식도 잘 챙겨주지 못했답니다. 공부하라며 어린 딸을 대전 할머니 집으로 보내셨다는군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고 그랬는데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자식한테 하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가 7남매의 맏이에요. 가난한 집에 큰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육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대리 만족을 느끼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때 도시 사는 애들이 진짜 부러웠어. 폭풍 갈 때요. 네. 딴 애들은 막 되게 예쁜 김밥을 싸오는데 저는 할머니가 김밥을 싸주셨는데 정말 투박했거든요. 그래서 소풍 갈 때가 가장 속상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떤 생각하세요? 그냥 다른 애들이 부러웠어요. 저렇게 예쁜 김밥을 싸오는 다른 애들이 너무 부럽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몰래 할머니 사주신 김밥 장롱에다가 숨겨놓고 햄버거 사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깊이 숨어있어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미안하고 서운했던 시간들이 그리움으로 익어갑니다. 그래도 함께 보낸 시간보다 소중한 건 없죠. 먹는 것보다 만드는 재미가 더 쏠쏠한 낙지 호롱구이가 옛 추억들을 새삼 떠오르게 합니다. 그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와서 바다가 낙지 파다가 이렇게 감어서 부모님이 해주시면은 무척 맛있고 좋았는데 이제는 내가 잡아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감회가 더 새롭네요 이게. 근데 이놈 낙지가 살아가지고 감어 놓으면은 다시 도로 왜 나 이 붙들어 매냐고 이놈이 이렇게 아주 항복을 안 내요. 언젠가 이 아이들도 가을이면 숯불에 구워 먹던 이 낙지를 기억할까요? 맛있게 구워진 낙지 호롱 구이에 오래 기억해도 좋을 추억 하나가 더해집니다.